꼭 끼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콜라겐에 대한 관심도가 요새 나름 올라오고 있다는 걸 주목해본 바 있었는데 그 수혜주로 생각되었던 회사 뉴트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뉴트리라는 회사는 김사랑을 모델로 한 에버콜라겐이나 홍지민을 모델로 했던 판도라 다이어트라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교적 인지도 있는 건기식 제품을 파는 회사죠.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핑거루트 추출물과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등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취득한 뒤에 판도라 다이어트, 에버콜라겐과 같은 제품을 위주로 영업을 시작했고 2018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신제품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최대주주 김도원 대표 외 특수관계자가 50% 정도 갖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GS홈 쇼핑이 6% 정도 갖고 있는데 시너지 차원에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진 내역을 보면 최대주주 김도원 대표는 연세대 생물소재공학 박사고 박기범 대표 및 기타 임원진들은 대부분 연세대나 제일제당 대표랑 같은 곳 출신입니다. 회사의 판매 품목은 크게 피부건강 쪽은 에버콜라겐, 다이어트 쪽은 판도라, 기타 기능 제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에버콜라겐 내에서도 라인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개별 인정형 원료가 꽤 있습니다. 몇몇 고시형으로 전환된 것들도 있긴 한데 당분간 동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특히나 에버콜라겐과 관련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건강 기능 원료별 중에서 15%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생산 같은 경우는 전량 외주 가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 공개된 외주처의 내역을 보면은 에버콜라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텍이라는 회사에 높은 비중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적절히 배분을 해가지고 잘 조절되는 것 같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외주비의 비중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하지만은 15% 선으로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홈쇼핑과 온오프라인 그리고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각 채널별로 동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들은 이렇게 있고요. 전체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제품은 피부 건강 쪽, 콜라겐 쪽이고요. 상장 당시에는 판도라 다이어트 쪽도 매출이 꽤 있었는데 이게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완전 콜라겐 특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별로 보면 홈쇼핑이 60% 정도, 나머지 25% 온라인, 기타 등등이고요. 회사는 온라인 쪽을 높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 대비 그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봅시다. 재무제표는 괜찮습니다. 일단 순현금 상태이고요. 이익은 19년도에 이익률 부침이 약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익 성장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는 자회사 통해서 자잘하게 신기사나 광고업 같은 것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익은 다 건기식에서 발생을 하고요. 전체 이익률은 한 12% 정도 됩니다. 분기로 보면 4분기 때 매출액이 증가한 것 대비 이익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약간 아쉬운데 이거는 나머지 직전 3개의 분기와 비교를 하면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4분기 때 홈쇼핑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비용들이나 판촉 비용들 그리고 4분기 때 추가적인 뭐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대신증권 애널이 21년도 1분기부터 매출액이 대략 200억 가까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50억 가까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이 정도 일단 성장을 하고 그 추이를 계속 이어갈 걸로 써놨는데 다른 애널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매긴 걸 보면은 대강 이게 정설인가 싶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대폭 증가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작년 동사의 영업비용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19년에서 20년 넘어올 때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었거든요. 비용을 보면 판매 수수료가 한 4%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타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 판매 촉진비가 올라온 건데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구분만 다르게 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유의미했던 부분은 종업원 급여 쪽인데요. 총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만 줄어들고 이게 이익률에 반영됐다는 거죠. 따라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좀 더 붙어주면은 고정비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이익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니까 추가적으로도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작년 4분기 때 온라인 쪽도 매출액이 확 올라온 걸로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타는 것으로 적어놨어요.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떼주고 나면은 이익률이 한 15% 날까 말까 하는데, 온라인 쪽은 사이트 구축하고 알려지기만 하면은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널에서 온라인 비중이 크게 늘어서 높아지게 되면은 회사의 수익성이 그만큼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동사는 뉴트리몰이라는 자사몰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 제품군인 피부 건강 쪽으로 봤을 때 홈쇼핑도 많이 늘었지만 그 외에 온라인이나 기타 채널들까지 꽤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럼 앞으로 매출이 더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네이버에서 식품 인기 검색어를 보면은 콜라겐이 10위권 안에 등장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죠. 콜라겐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동사의 에버콜라겐이었죠.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회사도 메인 채널인 각종 홈쇼핑에서 여타 제품들을 계속 방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으로 일단 노출이 되면은 매출이 의미있게 늘어나고 인지도도 생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고요. 거기에 최근 추가되는 신제품이 있었는데 마스터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스킨마스터 지노마스터, 그리고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한 화장품인 로얄 에이지 시그니처 앰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별 인정형 원료 제품이라서 가격대를 높게 측정할 수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인데요. 잘 팔리기만 하면 좋겠죠. 그 중에서도 혹시나 이 지노마스터 쪽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대략 CAGR 6%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로 구분이 되는 쪽은 더 잘 올라오는 쪽이거든요. 근데 마스터바이옴이 프로바이오틱스 아닙니까? 여성용 프로바이오틱스 대표 제품들 키워드 서치를 해봤을 때 엘레나나 자로펨 도피러스 대비 지노마스터가 가파르게 키워드를 따라잡은 부분에 주목을 해보는 거죠. 건기식 쪽에서 뭐 특히나 여성용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트래킹을 해봐야겠지만은 이게 터지게 되면은 동사한테 유의미한 변화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과거 뉴트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OR이 10배에서 11배, PR이 13배 정도로 보이는데 21년도에 들어가면 각각 싱글아이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타 알려진 상장 건기식 회사들을 같이 보았을 때 21년도 기준으로 예상 PER이 뉴트리의 10배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메리트가 생겼겠죠. 근데 얘네들이 대강 13배에서 15배 정도 받거나 많이 받으면 한 20배까지도 받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PER이 10배 수준이면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은 이렇게 기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던 애들은 위에 있는데 뉴트리는 중간에서 약간 아랫단계에 있어가지고 그 키 맞추기를 노려볼만 하다.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아이디어대로 에버콜라겐이나 지노마스터가 더 잘 팔리는지 모니터링을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기식 업체 뉴트리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